안녕하세요. 자수실험실 라늄랩의 라늄입니다. 오늘은 땡땡이 꽃자수라면 이라는 주제로 꽃을 수놓았어요.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매장의 쇼윈도 앞에 서있는 그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꽃자수로 만들어 보았어요. 도안은 라늄랩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디엠씨 25번사 645, 935를 사용할 거예요. 645 한 가닥과 935 두 가닥을 합쳐서 한꺼번에 바늘에 끼워 사용했어요. 먼저 잎을 만들 거예요. 잎의 색상을 햇번의 머리카락의 색을 활용했어요. 피시본 스티치를 할 거예요. 위에서 짧게 가운데 중심을 한 땀 수놓고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수놓습니다.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수놓습니다. 미리 잎의 중심선을 그려놓아서 쉽게 스티치를 할 수 있었어요. 반복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엇갈리게 수놓아줍니다. 실의 색상을 섞어서 사용했더니 묘한 재미가 있는 느낌이 나네요. 310 세 가닥을 사용할게요. 검은색 드레스를 만들 거예요. 꽃의 디자인은 백합을 떠올리며 그려봤어요. 딱 떨어지는 깔끔한 블랙 드레스가 우아한 곡선을 잘 살려주는 것이 백합의 꽃 모양을 생각나게 했거든요. 근데 검은색이니 흑합이라고 불러야 할까요? 새틴 스티치를 할 거예요. 잎의 결을 생각하며 실의 방향을 잡습니다. 한 땀 한 땀 새틴 스티치로 채워줍니다. 위쪽도 꽃잎의 곡선에 맞추어 새틴 스티치를 합니다. 꽃술이 꽃잎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양쪽을 나누어서 새틴 스티치를 했어요.
3345 4가닥을 사용할게요.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.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서 한 땀 나가서 꽂아주고 반 땀 되돌아와서 바늘을 빼줍니다. 또 한 땀 진행하고 돌아와서 이전 바늘 구멍에서 바늘을 빼줍니다. 이렇게 꽃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. 3021 세 가닥을 사용할게요. 피프트 체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. 바늘을 뺀 곳에 다시 꽂아주고 한 땀 아래에서 그때 생긴 둥근 고리 사이로 바늘을 빼서 통과시킵니다. 또 같은 자리에 바늘을 꽂고 한 땀 밑에서 빼면서 실에 고리를 걸어줍니다. 마지막은 바로 원단에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합니다. 935 세 가닥을 사용할게요. 마지막 체인 맨 밑에서 바늘을 뺀 후 한 방향으로 체인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감아주면 이것이 휘프트 체인 스티치입니다. 935 세 가닥과 310 세 가닥을 섞어서 사용할게요. 꽃받침 부분을 꽃과 줄기의 색이 잘 이어지도록 두 가지 색의 실을 섞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었습니다. 비즈를 달아줄게요. 반짝이는 보석 부분들을 비즈로 수놓을게요. 알알이 달려있는 보석을 비즈를 이용한 스티치로 표현해서 꽃술 중에서 암술 부분을 만들 거예요. 비즈 바늘에 투명실을 끼워서 비즈의 반짝임이 더 잘 보이도록 했어요.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데 스티치 한 번에 2mm의 비즈를 4개씩 끼워서 스티치합니다. 그래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면 꼬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즈들이 방향성 있게 꼬인 것처럼 보여요. 3mm의 인조진주 구슬을 사용할게요. 저 장면에서 햇번의 심플한 드레스는 볼드하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더해져서 더욱더 매력적인 착장이 되었는데요. 그 중에서 여러 줄의 진주 목걸이를 꽃술의 수술 부분에 표현할 거예요. 목걸이처럼 둥글게 배치해서요. 진주 구슬은 두 번씩 바늘을 통과시켜서 확실하게 고정시켜 줄게요.
3345 두 가닥을 사용할게요. 앞에서처럼 아웃라인 스티치로 진주까지 이어줄게요. 이번엔 총 12가닥의 실을 한 번에 사용할 거예요. 3021 6가닥과 645, 646 각각 3가닥을 전부 합쳐서 사용할 건데요. 색상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실을 한 가닥씩 뽑아준 후 다시 합쳐서 쓸게요. 마지막은 햇번의 우아한 의상을 더 고상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주는 올린 머리를 만들 거예요.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할 거예요. 바늘에 실을 두 바퀴 감아준 상태에서 다시 바늘을 꽂습니다. 원단 뒤에서 바늘을 빼주면 매듭 모양의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됩니다. 티파니에서 아침물에 오드리 헵번이 꽃자수가 되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라늄이었습니다. 안녕.